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조국이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지 않자 적극적으로 자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총선 출마 의사를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자 이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조국과 조민, 조민은 이 결혼 약혼 반지를 선보이면서 자 그래서 이게 명품 반지다 이렇게 전여옥 전 의원이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 자랑을 한 후에 돈을 끌고 모았다. 그러면서 이 조국 가족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김정은 못지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책을 써가지고 인쇄를 끌어 모으고 그리고 또 약혼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 마치 연예인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그것 가지고 또 사람들이 자, 추기금을 보낸다. 이렇게 하는 거라. 또 조국은 멸문죄화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자 이거를 보면 지난번에 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여사는 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난 뒤에 바로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비교해보면 조국이 대한민국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누리는 특권보다 못지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김건식 이 경남대학교 교수는 조국은 자 이렇게 머리만 쓸어 올리는 폼생폼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조국은 아마 정당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런 일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국이 폼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식 이 교수도 조국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이 국회의원 나온다. 이런 몸으로 국회의원 나온다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분노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자, 이 민주당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국하고 송영길도, 자, 이 검찰 독재, 뭐, 정권 해체, 뭐, 이렇게 하면서, 검찰을 정권 해체해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하니까 송영길도 나오고 조국도 나오면 결국은 조국 사태 시즌2가 이뤄지고, 거기다 송영길 사태까지. 그러면 자 이 더불어민주당은 야 우리와 관계없다고 선을 쫙 끊고 있지만 선을 끊어가지고 만약에 위성정당에 넣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따로 독립해가지고 창당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자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갈 핵심 세력들 조국의 핵심 세력들은 거꾸로 조국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조국이나 송영길은 개망신을 당할 것 아닌가. 어쨌든 지금 야권의 분열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과 이준석이 함께 모아서 이 네 개의 분파들이 하나로 정당을 모았는데 거기도 더불어민주당 시즌2가 될 것 같고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지금 조국과 관련해서 오늘은 전여옥 전 의원과 그리고 김건식 교수가 함께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전여옥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짜 서류와 기름 장어처럼 시험만을 피해서 의사 가운을 입었던 조민과 그리고 명품 반지 자랑하면서 광고 띄고 돈 끌고 모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멸문지화가 아니라 흥문지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흥문지락. 그러니까 멸문지화는 가문이 멸망하는 가문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화를 입었는데 흥문지락은 가문이 펄펄 이렇게 부흥하는 발전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검찰 독재 말고는 조국 독재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조가의 특권은 북한 김정은 일가 못지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대로 부를 누리고 인민의 고열을 쥐어짜서 명품의 호화호식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여옥 전 의원은 난 몰랐다고 일관한 조국의 2년 징역형을 언급하면서 작게는 낙제성 조민이 받은지 이 뇌물성 장학금부터 또 온갖 가짜 성명 증명서의 아파 찬스까지 또 아들 대리 시험 봐주기 그리고 유죄수 감찰 무마 직권 남용 줄줄이 유죄 매들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걸 비판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조국 전 장관은 여전히 특권 계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2심에서도 유죄면 거의 예외 없이 법정 구속되는데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독재 운운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조국처럼 더 뻔뻔할수록 더 거짓말을 크게 할수록 더 파렴치할수록 이 나라에서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조국은 총선 출마까지 해서 반역의 죄를 없겠다고 얼굴 빳빳이 들고 말했다고 하면서 자, 조국의 정치권 진출까지도 비판했습니다. 자, 전여옥 전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집 이기는 게 그게 바로 조국표 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조국신당이라고 하면서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분 더럽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부들부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타 정당 수준이니까 자, 조국신당의 자리를 내줘야 하니까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을 겨냥해서는 내가 집권하면 개혁신당 압박한 자들 모조리 감옥 보내겠다. 이렇게 말한 이준석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조가 독재에 상납 독재까지 진짜 허접한 독재자들 자, 김정은이 웃겠다. 모질이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국도 독재를 할 것 같고 이준석은 뭐 성상납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비유해가지고 상납 독재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면 자, 자기와 탄압했던 세력들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자, 이러면서 지금 조국과 이준석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김건식 교수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 출마할 거라는 기사는 단언컨대 틀린 분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랑 내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식 교수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준석이나 송영길을 말을 뱉고 나서는 창당의 노력이라도 하는데, 자, 조국은 입만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매하게 뭉뚱그려 새로운 길을 간다 하는 조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무책임한 폼생폼사의 헛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폼생폼사. 자,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머리만 쓸어 올리는 유명무실한 관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이 심심하면 가다가 긴 머리 가지고 머리를 싹 위로 올리는 거. 청바지 입고 머리 올리는 거 보고 학생들이, 야, 우리 교수님 멋있다. 이렇게 그동안 많이 각인되어 오니까 조국은 심심하면 머리를 쓸어 올리는 거. 이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명무실한 관종이라고 하는 선, 관심을 끌기 위한 뭐,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아주 폄하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건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간 조국 때문에 우리나라를 조국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는 조국이라는 숭고한 단어를 더럽힌 사람이다. 아이고,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조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참회하고 반성하고 자기 때문에 벌어졌던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에서 격변 상황들. 자, 모든 사람들이 충돌하고 다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석고 대죄해도 마땅치 않은 사람이 지금 이 판사가 그야말로 조국에게 이제 출마하라고 길을 터준 것 같은 그래서 짜고 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하는 조국 그러니까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조국의 강은 아직도 뭉근었다 지금도 조국 사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시즌2가 더 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만약에 조국이 배지를 단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들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